날씨가 추워지면서 각종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군산시가 미세먼지 우려에 건축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았던 화력발전소와의 법정 다툼에서 졌습니다. 업체 측은 소송이 더 길어지면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1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 예정 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업체 측은 건축 허가 변경을 요청했지만 군산시가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된다며 허가하지 않아서 공사가 멈춰섰습니다.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군산시가 패소했습니다. 이미 받은 건축 허가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군산시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반대 운동을 펼쳐왔던 군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한쪽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미세먼지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승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군산에 이미 8개나 되는 화력발전소가 있고 이후에도 계속 화력발전소가 늘어나면 시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업체 측은 목재 펠릿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산업부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인정을 받았다며 석탄 화력발전소와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도 중립이기 때문에 목재 기후변화협약에서 목재 펠릿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업체 측은 군산시가 대법원에 상고해서 공사 중지 기간이 더 길어지면 투자와 공급 계약에 차질이 생겨 사업 무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이 무산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강경 입장인 가운데 군산시는 2주 안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